안녕하세요. 넬지의 박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잖아. 이렇게 셋이 가지고 모인 게. 오늘 우리가 왜 모였지? 원장님께서 축하해 주실 일이. 하민이랑 윤미가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어때? 디자이너 되니까 기분이? 저는 사실 아직 체감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그냥 인스때랑 연결하고. 그치? 유미랑 하민이가 이제 디자이너 된 지 한 달도 안 됐지?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되는데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한 친구들이고,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는 본인들 고객님들이라든가 이런 지인 손님들을 영업시간에 못하고 항상 영업시간이 끝나고 밤늦게까지 계속 했었잖아. 근데 이제는 하민이가 신규 고객님 오셔가지고 또 머리 하고 있고 또 난 너무 뿌듯하더라고. 제가 유튜브 보고 있다 하셔가지고 아 원장님 거 유튜브 보셨네. 아니면 아 하얀말을 보셨네. 야 뭐 하얀말을 자꾸 내려대고 얘기하고 있네. 아 근데 진짜로 갑자기 인스타만 보는데 내가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 어 맞아요. 다 엄청 해주셔가지고 아직 받은 게 더 있어? 네 안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럼 아직. 얘기해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하면 아마 다른 여기서 얘기하면은 반장님 다 해줘. 가위 두 번씩 해야 되잖아. 진짜다. 내가 이번에 니네 발표 날 때 런던에 있었잖아. 다은이가 막 보여주는 거 그래서 니네 막 밤에 어 맞아요 울고 막 그 영상을 봤어. 그거 꼭 말해야 돼요 그거. 진짜 감동. 하나 둘 셋 하세요. 크림도 만들었어? 네. 저희가 각자가 집에 있었거든요. 저희 빗세권 아시죠? 디렘마 빌리지. 아 거기 이제 다 모여 살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유림이가 연락해가지고 유림이가 전에 저희 집에 접시를 빌려준 적이 있어가지고 뜬금없게 그 시간에 접시를 가지러 가도 되니 밤이었던 것 같은데. 밤에 그래서 애들 와서 또 노나 보다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케이크를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민님이 나와 있고 우리 축하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민 쌤이 막 울컥해가지고 막 혼자 눈물이 많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보고 유림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저는 너무 슬퍼서 그 둘을 보고 저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그랬더니 마지막에 혜인이도 혜인이까지 이제 울어가지고 넷이 가고서 뒷판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아니 나 이거 보여주는 거야. 다 울고 막 그랬다고 그랬어요. 막 야 관둔 것도 아니고 디자이너인데 왜 우냐고. 그러니까 다 그 소리 하면서 울고 경력이 니네가 어떻게 되지 지금? 그게 7년 어. 5년 반 하민이는 내가 착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 1년 정도 더 써야 되는데. 그리고 좀 이따 카이 오잖아. 카이가 계속 물어봐 나왔어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붙었어요? 신보고 민주라. 신보고 민주라. 아 어떡해. 저번에 그러고 디자이너 되고 스케줄 한번 가가지고 축하한다고 하면서 너 변할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안 변합니다 했는데 그치 내중이 제일 변해가지고 내중은 선물이에요. 야 내가 뭘 변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얼마 전에 미안하긴 한데 스케줄 하는데 잠깐 도망가가지고 완전 단단히 지금 삐졌어. 단단히 나 그때 이후로 지금 잘 붙어있어. 얼마 전에 백혜미도 와가지고 유미 어떻게 됐어요 그래. 모른다고. 왜 어떻게 모른다고. 모른다. 내 주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제 소감 한마디씩. 근데 사실 진짜 시간이 안 나가지고 제가 앞으로 그게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해야지 출신 미치는 파이팅! 하민! 하민 너 벌써부터 변했어. 표정 자체가 약간 건방져졌어.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한남동 사는 그날까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 내 머리 좀 잘라줄래? 제가 해보겠습니다. 알았어. 안경 쓰고 잘라도 돼? 저 안경도 같이 잘릴 수도 있어요. 원장님 욕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잘 편집하시고 8mm 15mm 알겠습니다. 야! 아니 잠깐 앞머리는 길게 놔뒀잖아. 맞다 야 내 나름대로 이 라인을 이렇게 하느라 아 군대 가실 뻔했어. Camera, 미식하는 거 같아. 한번만 돌려보시겠어요?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아. 다 했어? 네, 다 된 거 같습니다. 그럼 안경 껴볼게. 네. 오, 하민아. 딱 내 스타일대로 딱 잘 잘랐는데? 짧게 자르는 거 좋아하잖아. 오, 다운펌 안 해도 되겠어. 오, 하민아 괜찮다. 감사합니다.
장내주 컷이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늘 진짜 갑자기 모여가지고 유미랑 하민이랑 이렇게 같이 했잖아. 다른 것보다 그동안 진짜 너무 많이 고생했고 이제부터가 진짜 많이 힘들 거야. 지금까지는 이제 도와주는 단계였으면은 이제는 니네가 직접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스타일도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이 힘들 거야. 그리고 변하지 않고 난 지금처럼만 계속 갔으면 좋겠어. 나도 맨 처음에 디자인할 때 되게 많이 건방져졌다 그래야 되나? 하루아침에 내가 뭔가 나 혼자 잘해서 된 것 같이 막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처럼 한 것만 열심히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모발이 분들께서도 하민이랑 유미 잘할 수 있게 또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주의 영상은 디자이너 마들 유미랑 하민이랑 같이 했고 오늘 내주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벌써 잊은 거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Funny thing about love, when it comes and goes, you never know. So you gotta keep.